이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 재고장 작성 시 선입 선출법으로 올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상품 재고장은요, 한 종류의 상품을 기록해 가는 장부가 되겠고요. 따라서 종류가 다르면 그 종류별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 재고장에다 쓰지 않고 다른 상품 재고장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갑상품이라고 돼 있고, 선입선출법은 그써 나갈 때, 그 단가를 기록할 때, 써 나가면서 단가를 기록할 때,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 단가 파악 방법이거든요. 그 재고자산 단가 그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단가를 써 나갈 때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는 방식으로 써 나가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자, 올 말에 팔고 남은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갑상품 전오리율 2월에서 넘어온 거 50개 단가 1,000원짜리 7월 5일 80개를 매입했어요. 2,000원의 단가. 같은 종류의 물건인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건, 그래서 이제 130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물건 130개 중에서 7월 10일 80개를 팔았습니다. 1,500원에. 곱하면 매출액이죠. 그 다음에 다시 30개를 사왔어요. 1,000원에. 또 떨어졌네요. 물가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팔고 남은 건몇 개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팔린 걸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므로 50개 1,000원짜리를 먼저 팔아요. 예. 이거 팔려 나갈 거 없어요. 그다음에 80개 팔아야 되니까 2,000원짜리 30개 팔려 나가고 남은 거는 50개가 남게 돼요. 2,000원짜리 50개 남게 돼. 7월 10일 현재 팔고 남으면 그리고 20일 날 다시 1,000원짜리 30개를 사왔죠. 예, 30개 1,000원에 사왔어. 자, 이만큼이 7월 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이거 더하기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10만원, 이렇게 곱하면 3만원, 따라서 13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회계의 정의를 좀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계의 정의가 거래가 발생된 것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해서 만든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게 회계라고 그랬어요. 그 유용한 회계 정보는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고르면 되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급여 명세표이다.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표의 공제 내역에 관한 회계 처리와 관련 있는 계정은? 이거 공제 내역 박스 돼 있네요. 예, 급여 지급할 때 이거 이렇게 떼는 거죠. 예, 뗐다가 이제 납부하는 거잖아요. 예수금이죠, 뭐. 1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며. 차변과 대변의 그 내용이 동일한 금액으로 두번 기입된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거요. 차변에 한번 기록되고 대변에 한번 기록된다고 그래서 두번 기록된다고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네요.
거래 이중성 결과로 따라서 차변과 대변이 항상 같게 되는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 자, 5번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의 종류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만 모은 것은, 이거 암기했죠? 예.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을 다 암기해 주세요. 자, 6번입니다. 다음은 회사 직원들이 식사한 후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이 전표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기재할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쉬워요. 예. 회사 직원이 식사하면 복리후생비죠? 예, 4번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분개가 올바른 것은? 1번. 상장회사인 광주상사의 주식을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50만원에 매입하고 매입수수료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리고 취득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비용입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 처리가 안돼 있잖아요. 예,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5만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1번은 틀렸어요. 2번. 부산 상사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5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고요. 그거 갚았다는 말이니까 차변에 써야 돼요. 차변이 부채 감소입니다. 그러면 차입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이 비용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고요. 비용의 발생. 차변. 차입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 비용은 차변. 그럼 2번 정답인데요? 예, 맞아요. 3번 보겠습니다. 전주 상사의 상품 5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하고 운반비 5만원을 당점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써요. 예. 3분법으로 할땐또 매출이라고 씁니다. 매출. 상품 매출, 매출. 이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50만원이 돼야 되는데 55만원 돼 있네요. 운반비는 매출 과정에서 당사가 부담하면 운반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으므로 외상 매출금은 50만원이 돼야 되고 운반비는 5만원이 돼야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4번까지 볼게요. 대구 상사의 상품 50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계약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죠? 선수금이 아니라. 선수금은 계약금 받을 때 쓰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맞게 된 거는요, 2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 자, 분개만 할수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1번 상품 500만 원어치를 상품 500만 원짜리를 현금으로 매입하다. 예,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아니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2번, 단기 대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단기 대금 회수했네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대여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자산, 단기 대여금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므로 2번도 답이 아니고, 3번.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정답이네요, 예. 4번, 자동차세 1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 비용이자 이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부르는 말입니다. 추하와 지폐, 현금,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현금, 당전 발행 당좌 수표, 당좌 예금이잖아요. 요구불 예금에는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저축 예금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단기 매매 증권이 통합되면 단기 투자 자산으로 처리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9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인데, 아, 정답 2번이네요. 예, 재산세 나왔네요. 1번, 기업주의 소득세 납부는 기업주가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냈다 그러면 인출금이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취득세. 차량 운반구죠, 이거. 차량 운반구.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 징수 예수금이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자본, 순자산은 얼마인가? 자본하고 같은 말이 순자산이에요. 알아두세요. 이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 이게 자본의 등식이거든요. 예.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자산, 상품, 대여금, 비품. 이거 자산입니다. 더해볼까요? 10만원, 4만원, 8만원. 자산은 22만원. 자, 그 다음에 부채, 매입 채무, 미지급금. 8만원인데요. 22만원에서 8만원을 빼면 14만원인데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부산 상사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 있는지 보세요. 빼기 매출원가 제시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빼면 매출총액이죠? 그래서 한번더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얘가 뭡니까? 영업이익이잖아요. 따라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12만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빼기, 그 물건의 원가 55,000원. 그 다음에 판관비 찾아내야 되네요. 예, 급여 판관비, 임차료 판관비.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은 판관비가 아니에요. 이거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므로 영업이 계산하는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 그래서 15,000원 이렇게 빼게 됩니다. 예, 따라서 12만원 빼기, 55,000원 빼기, 그 다음에 15,000원을 하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3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은? 자, 결산 마감은 저 마감이기 때문에 결산의 본 절차입니다. 본 절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집합손익, 즉 손익계정을 설정하고 수익과 비용계정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급금 계정에서 10월 6일 거래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10월 6일 하나밖에 없는데, 선급금은 이거 자산이죠? 자, 자산이니까, 저기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을 줬을 때, 계약금 읽는 방법, 15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15만원, 선급금 15만원, 이거 대변의 현금 15만원, 이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선급금을 해당되는 계정에 T자형 계정에 넘겨 적을 때 계정 과목
맨 위에다 쓰고, 그 다음에 금액 차변에 있는 거 차변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 계정 과목을 여기다 써줘서 이 거래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써줍니다. 그래서 계약금 15만 원 현금을 줬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기초하여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입 상품 수량, 매입 단가, 매입 운반비, 매입 수수료, 매입 후 판매까지 발생한 창고 보관료. 상품의 그 취득원가는 물건의 매입금액에다가 매입 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 재비용이라고도 그래요. 매입 시에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더한다. 자, 그리고 물건의 이상으로 반품, 애놀이, 할인한 게 있다면 이거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뺀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지문에 있는 걸로 보니까요, 예, 이건 없어요. 예, 뺄건 없고 더할 것만 있네요. 일단 상품의 매입 금액은 100개 곱하기 개당 3,000원이니까 3,000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30만 원. 30만 원에다가 운반비 둬야 돼요. 매입 시에 주고 운반 운임을 당사가 부담하고 사왔다면. 운임까지 주고 산 거잖아요. 운임을 줘야지 이게 쓸수 있는 거니까 도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매입 시에 수수료, 마찬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니까. 근데 그 뒤에 매입 후, 그 다음에 매입하고 나서, 예, 판매 시까지 발생한 그 창고 보관료는 예, 보관료로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에 도하지 않아요. 이만큼이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하면, 예, 30만 원 더하기 8천 원 더하기 2천 원, 그러니까 31만 원인데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